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먹방 바로 삼직동생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예, 소금창녀골입니다. 소금창녀골을 배달을 시켰어요. 이 냄비까지 같이 배달을 시켜주는 우리 동네 그런 집이 있어서 배달시켰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고 자, 금방 끓일 거야. 끓기만 하면 먹으면 돼. 여기가 진짜로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렇게 혜자스러운 곱창전골집을 보질 못했어요. 아, 여러분, 일회용품. 일회용품 쓰는 걸 불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소리 날까봐요. 소리, 쇠로 하면은 소리 날까봐 그래요.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냐고요? 이거 27,000원입니다. 왜 혼자 맛있는 거 드시냐고요? 그럴 수 있죠. 설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몸보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아니 그리고 혼자 사는데 어떻게 그래? 그 맨날 나는 거지 같은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맨날 만두 쪄 먹고 만두도 냉동 만두 사다가 전자레인지 데펴 먹고 그래야 됩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씩은 혼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확실히 이게 불이 좋아진 이후로 너무 좋다. 소주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소금창녀골이 그게 익숙한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수 없어요.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식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저도 이제 27 넘어서 이제 27 넘어서 이제 곱창녀골을 추천 넘어갔습니다. 27 넘어가지고 이제 곱창전골을 먹기 시작했지, 사실은 저도, 그전에는 이런 쓰레기 같은, 가성비 떨어지는 아주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냐고요? 27,000원입니다. 27,000원에 요 정도 나와요.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한잔 하자고요? 소주 한잔을 어떡합니까? 젊은 친구들 다 작살나게, 우리, 아니요. 소곱창녀골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식품이다. 그거를 너무 함축해서 쓰레기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제 실수입니다. 제가 쓰레기예요. 미안합니다. 맞아, 이 맛이야. 곱창 어디 갔어? 곱창이 없는데? 사기당했나? 아니, 곱창 어디 갔어? 아니네, 버섯이네. 여기 있지. 잘 보세요. 아, 곱창. 이 속에 곱이 꽉 차 있어요. 저희 집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 곱창이 좀 줄었네. 너무 맛있는데? 곱창이 좀 줄었네, 여기. 이 집, 잘했는데 조금 변했어요. 요즘. 요즘 버섯 스프, 그러니까 버섯을 이용한 그 육수가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어. 근데 곱창만 넣거든 맛이 안 나. 곱창이 또 맛있을 수 있는데 곱창만 넣어서는 또 맛이 안 나요.
이거 두 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딱 두 개면 될 것 같아. 양이 그 생각보다 줄어가지고. 오, 너무 맛있어. 원래 전골에는 만두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된다고? 아, 근데 그게 소곱창 전골 등등에는 안 맞아요. 그 약간 얼큰하고 그 소주 안주로 할 만한 거는 만두 넣은 거 아닙니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너무 맛있어. 아마 그 곱창의 육수, 곱창으로 탕을 끓였을 때 먹었을 때는 좀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실제로 끓인 거랑은 확실히 맛이 달라요. 확실히 곱창 전골은 확실히 맛있어요. 막창은 그리고 비싸서 조금 힘들어. 요즘은 싸긴 싸던데. 너무 맛있어.
아니, 버섯을 다 먹으니까 막창이 엄청 나오네. 아, 여기 초심을 안 잃었어요. 고비 좀 없어서 그렇지. 아, 초심을 잃지 않았네요, 여기. 아, 아주 좋은 집입니다. 당면, 당면은 없지만, 우동사리가 있죠. 우동사리를 먹을 거예요. 우동사리를 딱 먹을 겁니다. 아주. 곱창 진짜 많은데? 짜파구리? 짜파구리 함 같은 거 하면 좋죠. 왜냐면 일단 단가가 싸잖아. 짜파구리 하면 아마 이거 얼마쯤 될까? 한 2,000원이면 해결, 아니 5,000원이면 해결하지 않을까? 밥 좀 더 가져올게요. 밥솥이 따로 있어야죠.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밥솥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면 넣고 좀 끓일까? 면 넣고 좀 끓여도 되겠는데? 아, 고소한 게 아주 일품이네. 아. 아, 이 집에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볶음밥도 먹게끔 해줍니다. 볶음밥도 준비해줘요. 중국 담배 알죠? 그거 곱창만 골라 먹어야지. 아우, 너무 맛있네. 아, 근데 중국 당면은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좀 당면이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어. 나는 적당한 게 좋아요. 중국 당면이 굉장히 맛있을 수도 있지만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마라탕 이런 거 먹을 때도 조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씹기도 좀 과하고 막 떡 같은 식감에 그 엄청 커서 좀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뜨거워.
마카로니랑 뭐 이런 이것저것 있는 샐러드인데 그냥 관상용입니다. 저는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채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저는 샐러드를 싫어합니다. 샐러드는 몸에 해로워요. 야채 같은 걸 먹으면 맛이 없어서 정신 건강에 해롭죠. 그렇기 때문에 제 정신을 멘탈을 챙기기 위해서는 전 샐러드를 깊이 합니다. 27,000원입니다. 27,000원이고 괜찮아요. 굉장히 맛있죠.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익혀야 되겠는데? 굉장히 좋지만, 좋은 식감이지만 굉장히 조금 익혀야 된다. 이 집이 좀 좋아요. 보니까 볶음밥도 기본적으로 줍니다. 볶음밥도 해 먹으라고 기본적으로 주고 정말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들 광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제가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보는 방송이라면 분명 삼겹살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서 어차피 삼겹살을 보고 오기 때문에 제 방송에 안 올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메뉴를 선택해야 됐고 그 메뉴가 바로 소곱창 전골이었다. 아마 오늘 삼겹살을 먹었다면 아까 우리 황팽님이 말한 대로 혼자서 밥을 먹었을 것이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 18년 설날이었어요. 18년. 욕한 거 아닙니다. 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설날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방송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시골도 안 가겠다고 막 하고 뭐 한다고 막 했는데 당연히 설날이니까 떡국을 먹겠다고 생각했잖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한 소리가 아니 많이 먹는데 떡국은 별로 하고 나가는 거야. 다 죄다. 그 3달이었잖아요. 지금도 한 3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세 명이 보고 있었다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사람들이. 아 오늘은 떡국은 별로 너무 많이 봤어.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 삼겹살 데이 때 삼겹살 안 먹고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안 먹고 발렌타인 데이 때 초콜릿 안 먹고 아 제가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먹는 거죠. 그렇게 채식과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무한정 육식파입니다. 아니면 탄수화물. 곡류와 국물류와 육류. 저는 그 타입이에요.
어우, 오늘 아주 좋다. 잠깐만, 잠깐만요. 내 마우스 어딨지? 아, 좋은데? 오늘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어? 7분이나 계시네? 이건 기회야. 그럴 수 있죠. 자, 봐봐. 삼겹살 먹었으면 내가 삼딸이었다니까 또. 맨날 오는 사람, 그 게임방송 오는 사람, 게임방송 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아, 이 새끼 밥 언제 먹, 다 먹지? 막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어? 시차 말라고. 어, 그 사람들하고만 밥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방 원래 안 보니까, 응? 혼자 밥 먹는 거죠. 혼자. 혼자 밥 먹고. 그래도 오늘 7분이나 있으니까 좋네요. 그쵸? 아, 좋아. 국물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물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국물류 좋아합니다. 국밥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와, 아마 내일은 국밥 먹을 거야. 진짜 잘하면 국밥 먹을 수 있어. 기대하세요. 소고기 국밥이라고 얼큰한 거 먹을 수도 있어. 잘하면. 만나겠다고요? 맛있습니다. 볶음밥도 먹을 겁니다. 이거 볶음밥 줬는데 먹어야지 이거. 아, 저 국물류 소주 좋아합니다. 예, 소주 좀 좋아하는데 소주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소주를. 여러분들 다 나갔는데.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여기 소주 먹잖아요? 한 4병 먹을 수 있어. 아, 물론 4병 먹으면 제정신은 안 되겠지만, 4병 먹으면 그럴 수 있어. 4병 먹을 수 있어. 언니가 100만 될 거라고요? 글쎄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네. 아, 우동이 진짜 좋다. 사실 여기는 진짜로 당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동이 훨씬 낫네. 소주 한잔 같이 하자고요? 제가 뭐가 되고 뭐 그게 가능하지 사실은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죠. 이거 생각해보십시오. 방송에서 마이너스만 까먹는 이 불쌍한 사람이요. 어떻게 밖에서 시청자랑 밥을 먹습니까? 술먹방 괜찮다고? 뭔 또 술먹방이야, 술먹방은. 아니, 밥이 금방 없어지네? 탄수화물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지금 술 먹방 하자고? 영상, 술 먹방 하면 영상을 못 올려요. 제가 혹시나 술 취해서 헛소리 할까봐. 그거는 따로 날짜를 잡아야 돼. 왜냐면 이걸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술 먹고, 인생이 X 같은 게, 이런 날 하면은, 이런 말 하면 X 됩니다, 진짜. 영상 살릴 수가 없어요. 저번에, 그래서 술 먹방이 한 2회 정도 했는데, 2회 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상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 삶이 막 하고 시청자들도 아, 삶이 서로 이렇게 삶이 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어? 진짜 뭐 저기 뭐야 옆에 옆집 술주정꾼들 모여 있는 것 마냥 그래가지고 서로 아무것도 못했어. 어? 아, 삶이 막 이러면서 나는 언제쯤 100만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영상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술 먹방은 따로 날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날 잡으면은 여러분들은 안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지는 좋죠. 선지가 기력 없을 땐 좋아. 근데 사실 저는 기력 없는 적이 잘 없어서 선지 먹을 바에는 잘 고기국밥 먹어요. 고기국밥이 좋습니다. 이제 이거 건더기 건져 먹고 육수 볶고 버리고 볶음밥 비경 볶아 먹으면 될 것 같아. 슬슬 끄고 좀 버리고 와야 될 거야 이거. 소곱창 죽인다고? 아, 소곱창 완전 죽이죠. 목요일날 저녁이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목요일날 저녁에 한번 해보죠 뭐. 술 먹방 뭐 해야 할까 모르겠지만 좀 고민해 보겠지만 술 먹방 해볼까요? 생각 있으면 말해. 내가 다섯 명만 온다면은 내가 술 먹방 할 의향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한 10시 정도. 금요일날 안 할 거거든. 19분 걸면 튕긴다고? 봤죠? 벌써 술 먹방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뭐 다섯 분을 위해서는 뭐 배터리님을 한번 버릴까? 농담입니다. 술 주사는 없어요, 전. 전 없고,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나면은 꼰대짓을 하더라고. 나도, 내가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나도 되게 극혐한 사람인데, 가끔 이제 나도 이제 꼰대같이 구는 듯한 그 말투가 나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저도. 저도 되게 싫어했는데, 술 주사가 약간 그런 게 되는 거라고 같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게 조금 그렇게 돼서 사람들 위한다고 말해주는데 그게 꼰대짓이야. 알고 보니까 뭐는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계속 말하니까 내가 가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술 자제해야겠다는 생각하지. 곱창 없나? 곱창 좀 더 먹고 싶은데. 아, 됐다. 오늘 게임 해야죠. 게임 방송은 계속 있어요. 제가 술 방송을 하면은 이후에 게임 방송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알딸딸 하니까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자야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술 먹방 글로 먹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낭만 한자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술 먹방 있으면 그때 한번 하자고요. 또 제가 또 힘들 때 방송을 한 9시까지만 하게 될 때 그때는 한번 또 술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자 슬슬 이렇게 뭐가 없고요. 그러면 밥을 볶아야겠죠. 밥볶.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먹지 않으면 밥 볶을 때 불편해. 자 이제 국자 갔다가 육수 좀 풀게요. 이 정도면 적당해. 이 정도면 적당하고 일단 김을 넣어. 밥을 넣어. 생각보다 괜찮죠? 자, 다 됐다. 자, 볶음밥도 맛있게 먹을게요. 김하고 김을 너무 많이 주셨다. 김맛밖에 안 나. 김맛밖에 안 나네. 뜨거워. 아, 뜨거워. 맞아요. 이 부분이 가신데 오늘은 볶음밥을 잘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김이 너무 많아요. 밥이 눌러붙어야 되는데 김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제가 수분을 빼는 걸 그러니까 국물을 좀 더 빼야 되는데 안 빼고 해가지고 그래요.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밥 뚜껑 있죠. 밥 뚜껑. 그 수댕 밥그릇 있죠? 수댕 밥그릇
거기에 뚜껑으로 긁으면은 진짜 잘 긁히는 거 알아요? 어? 수저 뭐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거 이렇게 밥 뚜껑으로 이렇게 긁잖아요. 와, 진짜 잘 긁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긁는 소리 내면은 여러분들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너무 맛있다 진짜. 지금 몇 시야? 어, 시간이 많이 됐네. 오늘도 밥을 50분이나 먹었어. 맛있는데? 여러분 귀가 좀 아프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맛있는 걸 먹어야 돼서. 어, 긁히네. 볶음밥 다 먹었네요. 아주 맛있었어요. 자, 오늘 먹을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저는 바로 소통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금창 연골 정말 맛있게 볶음밥까지 잘 먹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양이 줄어서. 아무튼 다음 먹방 생방송 혹은 먹방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